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에 자바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저기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고요. 자, 자바를 설치할 때 물론 정확한 URL이 있긴 하지만 검색해서 보통 설치하는 그 파일을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검색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검색 엔진에서 자바 JDK 다운로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안내되는 페이지가 있죠? 이 페이지로 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링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 자바 플랫폼 JDK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자바를 설치할 수 있는 디렉토리로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약관에 동의한다라는 의미에서 accept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운영체제의 어떤 버전, 그 운영체제의, 그니까 몇 비트 운영체제인지에 따라서 적당한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 64라고 되어 있는 것은 64비트, 그리고 8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2비트 운영체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운영체제가 몇 비트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자, 윈도우 탐색기 아시죠? 윈도우 탐색기를 이렇게 실행시키셔서 자,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자, 다시요. 컴퓨터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속성, 지금 잘려서 안 보이실 건데요. 속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 종류에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저는 64비트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은 자신의 운영체제가 몇 비트를 쓰고 있는지를 직접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거기에 맞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64비트라고 하면 요것을 받으면 되고요. 32비트면 i586으로 끝나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64비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예, 다운로드가 끝났네요. 자, 이거를 클릭합니다. 자, 사용자 계정 컨트롤에서 Yes를 누르고요. 설치가 시작이 되죠. 자, Next를 누르고요. 여기서 그 어디에 설치되는지 한번 확인을 살짝 하시고요. Next. 자, 설치가 진행 중이죠.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자, 어디 설치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 그냥 Next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Close를 누르면 예,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자바가 잘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여러분 윈도우에서 윈도우 키와 알파벳 R을 같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실행이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cmd라고 입력하면 여러분이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서 자바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뭐가 뜨죠? 자, 그러면 이제 잘 설치가 된 건데요. 자바 c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뜬다면 뭔가 설치는 됐는데 아직 그 세팅이 좀 덜 끝난 겁니다. 자, 자바라고 하는 명령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자바 C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든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컴파일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현재 어느 디렉토리에서나 실행했을 때 실행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거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패스라는 것이 필요한 건데요. 자, 자, 저처럼 윈도우 탐색기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자, 로컬 디스크로 가셔서
프로그램 파일스로 가보시면 자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JDK 1.7.0 언더바 45라고 되어 있는 이 디렉토리 있죠? JDK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있는 버전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들어가 보면 자, 여기 bi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 bin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 안에 자바도 있고 자바시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게 이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인데요. 이 도구를 어느 디렉토리에서건 실행하도록 하려면 이 운영체제의 path라는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 경로 있죠? 요 경로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요 빈 디렉토리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하시면 자, 여기 위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것을 예, 카피하고 그 뒤에다가 빈을 붙이셔야 되는데 자, 다시요. 자, 자바로 들어가서 자, 지금 화면이 좀 잘릴 겁니다. 자, 메뉴 중에 보면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속성 자, 자바라는 저 프로그램의 속성을 보면 저 프로그램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걸 카피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면 요 위에 있는 주소가 표시되는 요것을 카피하셔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누르면 자, 요렇게 생긴 창이 뜨죠. 자, 이 창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환경 변수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 환경 변수에서 뭐 시스템 변수에 보시면 path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path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요 제일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자, 세미콜론은 뭐냐면 여기 제가 입력한 요거 보이시죠? 요건데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기호입니다. 뭐냐면 키보드에서 키보드 알파벳 L과 다운표 사이에 있는 키를 Shift을 누르지 않고 누르시면 세미콜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미콜론 뒤에다가 아까 우리가 카피한 그 주소를 그 경로를 요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저게 바로 자바, 자바 C 이런 여러 가지 자바의 실행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죠. 저걸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확인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아까 cmd 명령을 입력했던 그 화면 있죠? 요걸 한번 껐다가 자, 다시 실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바 C라고 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화면에 이런 프로그램이 자바 C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출력이 되면 여러분 이제 성공적으로 자바를 설치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환경 변수에서 자,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 그리고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카피한 그 주소 있죠? 그 JDK가 설치되어 있는 주소요. 그 주소 뒤에 이렇게 bin이 되어 있을 건데 앞에 있는 bin을 제외하고 자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설정해 두시면 여러 가지 편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저 환경 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되는 거죠. 자, 확인 누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